군광어부 참담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싱글 픽업 빈티지한 사운드. 어쩌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태생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타였을지도 모릅니다.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마저 사랑스러운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의 마음을 훔친 팬더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브릿지 픽업의 험버커 픽업을 과감하게 채용하며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. 처음 출시됐을 때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린 옵션이었지만 어쩌면 현대음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양이 돼버린 팬더 스트랩 험싱싱 모델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매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범용적인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나볼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.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,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,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.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은총씨 연주를 먼저 들어보시고요.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험싱싱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팬더의 스타토캐스터는 싱싱싱이다. 부정할 수는 없어요. 맞습니다.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이 제일 먼저 출시된 사양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옵션 자체가 싱싱싱이면 부정할 수 없어요. 네. 하지만 이 범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팬더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의 사운드를 녹일 수 있는 기타를 생각을 했을 때는 험싱싱 제법 매력적인 조합이거든요.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험싱싱 기타, 팬더의 험싱싱 기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변종이라고 보여지죠. 뭐 팬더를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뭐 제가 정말 존경과 사랑에 맞이하는 마이클 란도라는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뭐 그 연도는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. 자신의 빈티지 이제 스트랫의 뭐 70년도 모델인지 67, 8, 9년 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빈티지 기타에다가 리어 픽업을 파 가지고 이제 험버커를 꽂아서 이제 카리즈마라는 이제 밴드에서 이제 연주하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되게 매력적이거든요. 사실 그 이 팬더의 그 쏟아지는 그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잘 맞는 픽업을 찾아서 달았을 때는 그런 거죠. 뭐든지 목적성이 존재한다면 예, 좋은 거겠죠.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새 시리즈 같은 이 새 모델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일단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솔직히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지금 연주를 해보니 네.
여러분들이 원래 팬더에 기대하던 그 사운드는 사실 찾아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팬더가 이렇게 모던한 타입으로 만들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.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은 또 다른 또 이제 뭐 모던 기타를 만드는 사운드랑은 또 사실 또 교집합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또 팬더만의 네. 색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좋다라고 느껴지고요. 뭐 사운드도 되게 다 양질의 사운드가 나고 그리고 연주 편의감도 되게 좋았고 일단은 뭐 넥그립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연주자들이 팬더라는 브랜드에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팬더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전통성을 가지고 가면서 맞습니다.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런 변화를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. 하나씩 주는데 그게 생뚱맞거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작을 이라는 느낌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리즈너블하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더는 음악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뭐 심지어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현명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네.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팬더의 기타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군관구 모차입니다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